노출 콘크리트를 할 때는 대부분 중단열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. 단열 설계와 노출 콘크리트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이제 젊은 층 새로운 세대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재료에 대한 관심들을 어떻게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. 기존에 굉장히 익숙해졌던 재료에서 그 재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났을 때 그거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특별하게 가공돼서 마무리된 작업이 아니라 그 순수한 그 물성의 느낌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을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, 그거에 대한 매력을 좀 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. 노출 콘크리트의 장단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계획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 입장에서의 노출 콘크리트는 결과물에 있어서 그 특성이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나타낼지는 이제 최종 거푸집을 뜯어보기 전까지 모른다라는 거. 그리고 뜯어봤을 때 노출 콘크리트에서 드러나는 그 질감이나 형태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. 시대에 굉장히 가공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곰보의 형태들이나 얼룩의 형태, 거푸집의 패턴에 따라서 걔네들의 느낌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. 물성 자체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단점을 보자면 환경적인 이슈. 원래 그 콘크리트 구조는 최종적인 마감 재료로서 쓰진 않았고 내부 마감들을 별도로 할 때 썼던 거기 때문에 거부감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원래 어떤 형식으로 정리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. 많은 부분의 건축 자재들이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요. 가능하면 사용 이전에 그 쓰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그 재료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표면에 이제 그 분진이나 가루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 마감 처리의 문제들,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노출 콘크리트라고 함은 그러니까 메인 구조체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인식을 하시는데 이제는 노출 콘크리트를 할 때는 대부분 중단열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. 단열 설계와 노출 콘크리트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출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그 물성의 힘은 조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. 그러니까 다른 자재처럼 이렇게 규격화되지 않은 형태죠. 거푸집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비용을 상쇄시킨다는 이슈가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형태로, 다양한 형태로 더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